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 특집 네. 스플래시 마크 3 스튜디오 리버브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마무시한 굉장한 리버브였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뭐냐면 이 헐크가 굉장히 미성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헐크버스터인데 미사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랄까 이 화살 나가는 거야? 아니 화살도 아니고 쏘는 게 아니라니까. 헐크버스터가 뭔가 쐈는데 이게 아름다운 아리아가 막 퍼진다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리버브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건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 앰프 복각 그렇죠. 그거다 보니까 와 어마어마했어요. 스튜디오 레벨 리버브를 작은 스톤박스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스프레쉬라고 하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펙터 브랜드 중에서 앰프의 스프링 리버브를 뛰어넘는 스프링 리버브입니다. 스튜디오 수준의 리버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색안경이 껴지기 그럼, 마련인데 그렇죠. 전 시간에 저희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기 깜짝 때문에 놀랐죠. 기대가 됩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기술로 결합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합으로 두 방면에서 최상의 리버브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세 가지 리버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스플래시는 디케이 익사이트 컨트롤을 이용해 더욱 다양한 종류의 리버브를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토글을 이용을 해서 넓은 공간의 홀 리버브와 스프링 리버브, 앰비언트 리버브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 부부터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독특한 위치에 달려 있어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진짜 신기하네요. 얘네는 다이캐스트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렇죠. 사이즈도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인풋 아웃풋 위치도 다릅니다. 똥꼬에 있네요, 얘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그죠, 고정관념인가? 보스라든지 MXR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보면은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위치에 이제. 그죠. 어떤 거 같아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영향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그 패치 케이블에 영향을 주니까 저도 그거는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럴 때 기분 좋잖아요. 뭐냐면은 위치가 안 맞는데 그 덕분에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 때. 그럴 때는 진짜 기분이 좋죠. 어쨌든 근데 각 이펙터마다 좀 이 다이캐스트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이 인풋 아웃풋 잭의 위치가 다르다는 건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익사이트 하모닉스 5 프리센스를 리버브턴 에 더합니다. 보시면은 디케이 리버브의 디테일을 조절합니다. 익사이트 모드에서 맥스로 조절하면 무한적인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앰프가 터지겠네요. 다음에 믹스 킬드라이 기타 원음과 리버브음의 믹스를 조절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리버브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요 넓은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홀 리버브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2번은 모던한 리버브로 스프링 스타일부터 룸 홀 리버브까지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번은 홀부터 앰비언트 리버브까지 앰비언트가 된다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클린 사운드 먼저. 네. 1번? 네, 그쵸.
오네요. 제가 디켈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가 두 번째 모드로 와 간만에 이런 것도 나오네. 아 스프링 부분이요. 어. 키를 또 높여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날로그가 최고다, 디지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런 이제 이펙터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엔 아날로그, 필요한 부분엔 디지털,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짱이에요. 그렇죠. 어 너무 오. 좋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3번 모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까 1번 모드에서 믹스를 많이 주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올해 그
뭐야 이거?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들어본 리버브 페달의 최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저도 처음에 크리지 튜브 서킷 이랬거든요. 우리 약간 그래 좀 마음 편하게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접근하자 하고 왔다가 귓방맹이를 그냥 시계 맞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너무 잘 만드는데. 이 요즘에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중요시하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들이라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페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스플래시 마크 3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20만 원대는 패덤, 30만 원대는 스플래시 마크 3, 40만 원대는 메리스. 뭐 이렇게 정리된 정리가 것 되네요.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네. 근데 여기서 또뭐 하나 약간 뭐한 줄평은 아니고요. 네. 정리를 드린다면 나는 페달 보드가 작고 굳이 큰 유닛들이 필요 없으므로 작은 서킷들이 필요하기 네, 때문이라면 무조건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디자인이 걔네 느낌 나지 않아요? TC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느낌이 뭐 사실 그렇게 뭐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뭐 살짝 뭐 엄청 뭐 이쁘거나 뭐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평범하게 생긴 이펙터에서 진짜 근데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광폭한 리버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외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네. 파도인지 뭐 바람인지 이렇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이거를 아까 리버브 치면서 느꼈어. 아, 이거구나. 그려지는. 이 물속에서 막뭐 하여튼 물 그렇죠. 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저 엄청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드리는 한 줄평이고요. 이펙터 쇼핑은 그리스로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젠페달도 그렇고 크레이지 튜브 서킷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 점점 궁금해지는. 왠지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를 방문해서 파란색, 하늘색 문을 열면 사람들이 다 기타를 메고 리버브를 연결해서 연주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자꾸 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따라 느끼는 건데 뭐 다운로드 프린스도 그렇고 이제 지금 잼페달 지금 예. 크레지 얘도 요즘 유럽권 쪽이 강세네요. 그렇죠. 유럽 애들이 잘 만드네. 그렇습니다. 네. 한 줄평 저희 끝났고 이제 점수를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8, 9.5. 와,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아, 셉니다. 정말 기대지도 안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알수 있다. 솔직히 크리에이티브 서킷 이름도 좀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서킷이야, 그죠? 이상해 이상해. 저 사짜 사짜 느낌도 나고 그랬었는데 정말 잘 만드는 회사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브랜드에서 만든 커스텀 앰프로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진짜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아직까지 두 편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드라이브 계열들을 저희가 또 다뤄볼 거거든요. 과연 드라이브들도 잘 만드는지 같이 함께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